안녕하세요. 신입비즈니스 고등학교 2학년 국제경영과 박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민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인 진민지라고 합니다. FLES 느낌표? 저는 에너자이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요새 인기 있는 랩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되게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성격이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수채화 물감 열정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수채화 물감은 종이 잘 번져가듯이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로 잘 번져나가고 싶기 때문에 연기를 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열정 넘치게 항상 화이팅 하면서 하는 게 저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대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좀 색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느낌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짜릿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전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분위기가 엄숙할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긴장도 되게 잘 풀어주셔서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색하고 되게 다들 재밌게 해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것 또한 추억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팅 TV를 아예 몰랐었는데요. 일단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냥 교복 모델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회사 분위기 엄청 좋았었어요. 그쵸? 저희 고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되게 입시에 대한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되게 학교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봐주시면은 대학 갈 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아본 대학 있으세요? 최근에 극동대학교 업로드 됐던 것 같던데 네. 하늘에서 보는 학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가 어떤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는 채널이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들어왔는데도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가장 먼저 느낀 거는 따뜻하다라는 게 가장 먼저 느껴졌는데요. 입시할 때나 지금 제가 곧 있으면 졸업을 하게 돼서 매번 들어가 볼 때마다 느낀 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이 도움 받으면서 막 걱정했던 부분들도 사라지는 게 있어서 저는 화이팅 TV 하면 딱 따뜻함, 편안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는 공부보다는 일단 자기의 꿈을 그리고 목표의식 그리고 도전 정신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고 싶어요. 색다른 도전을 해보면서 자기에 맞는 곳을 찾아서 대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까 그 결과가 남들보다 늦어도 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수능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쯤이면 엄청 긴장하고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겨내시고 다들 원하는 성적 받으시고 좋은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긴장되고 막 머리에 공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럴 시기인데 긴장하시지 말고 수능 꼭 잘 보시고 수능 볼 때 밥 많이 드시면 되게 졸립거든요. 그러니까 밥 많이 드시지 말고 정말 배 채울 정도만 드시고 수능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